겁니다. 냉난방 시스템 코어쿨. 지혈을 때문에 시원하게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. 아, 지혈을 쓰셨었어요? 네, 그 단지 자체가 다 네. 지혈 냉난방 시스템이었거든요. 아, 그러셨구나. 네. 난방만 하셨어요? 아니면 냉방까지도? 네. 근데 저희는 근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안 해드렸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제 처음에 지혈이 나왔을 때 저희는 관공서 집들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점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혈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. 태양광보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곳곳이 다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안 쓰죠. 관리가 잘 안 되면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또 다 태양광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때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하긴 하지만은 당초부터 설치만 하고 안 쓰 그 형태상 안 쓰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또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뭐 시공도 안 되고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쓰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그 이렇게 유지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지열 쪽이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지금 큰 건물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서울의 롯데타워도 지열 시스템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저희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효율이 좋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관공서는 그래도 관리 인원이라도 있잖아요. 근데도 못 쓰고 있는데 네. 이렇게 개인주택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. 일반인들이 그냥 사실은 따로 한 분을 두거나 뭐 그럴 건 불가능하고 네. 그냥 가족들끼리 그걸 돌봐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쪽을 알고 싶어서 지금은 뭐 시스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서 여름철 겨울철 딱 해야 될 게 뭐 보일러실 가서 냉난방부터 한번 바꾸는 거 말고는 이제 손댈 건 없어요 사실. 지열 시공을 하게 되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? 보조금을 받아서 그 이제 지열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선정된 기업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참여 기업이 1년에 한 번씩 그 갱신을 하거든요. 그 전체 공사비가 2,500만 원인데 이제 정부 보조금이 올해 기준 해가지고 1,237만 원이에요.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사실은 보조금을 그냥 주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요즘에 잘 돼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이제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이렇게 그 참여 기업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봐가지고 계속 갱신을 해요. 갱신해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그게 전국에 한 3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그게 돼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저희랑 각 지역에 있는 참여 기업으로 돼 있는 협력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성 본사랑 협업해서 하고 있고 청공을 하거나 그 공사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를 다 보내야 돼요. 에너지 관리 공단에. 그리고 공사를 다 하고 나면은 이 보조금이 그 건축주가 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참여 기업으로 돈을 바로 받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참여 기업에서 이제 에너지 관리 공단에 그 우리가 시공을 당신네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시공을 갖다가 다 해놨으니까 와서 확인해 주시오. 그러면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감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감리가 나와서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스펙대로 이제 시공을 다 해야 되거든요. 그 스펙대로 시공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시운전까지 해서 뭐 온도값, 압력, 델타 T값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효율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이 보조금이 이제 일로 가도록 돼 있어요. 간혹 받아보면은 업체들이 이걸 다 작업해놨는데 흙으로 덮어놨는데 이게 누수가 있다고 해서 이거 파가지고 다시 작업하려면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럼 그냥 덮는 경우도 많았어요.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인지 그런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얼고 뭐 이래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정
자체가 천공 다 하고 그리고 깊이도 150m 깊이 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찍어서 다 보내야 돼요. 공단에. 그렇죠. 그러면은 그래, 네. 여기는 시험 천공 같은 건 안 해요? 그 지열은 시험 천공 같은 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. 어? 네. 저희는 그때 할 때 보면 이 땅에 그렇게 적합한 게 나오는지 다 시험 천공을 하는 그건 이제 규모가 클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주택인 경우에는 보통 그라운드에서 그냥 두 총공 파면은 열량이 딱 나오는 열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 총공 같은 건 하진 않아요. 150m 두 공을 팝니다. 두 공을 파가지고 이제 열경기 넣고 강도가 좋은 배관인데 그 배관으로 다 작업을 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 요 말단에 이제 압력계 설치하고 압을 갖다가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 체크를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공정을 다 해야 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다 하고 나면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감리가 나와서 또 확인 다 하고 이제 저기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공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, 사실은. 표준화되어 있고. 그럼 이제 시공은 잘 됐다 손 치는데 시공하고 나서 뒤에 사후 처리. 이 참여 기업이라고 정부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데 그 독소 조항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지키지 못하면은 차감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게 점수가 깎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참여기업에서 탈락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은 이 업체들이 참여기업에서 탈락되게 되면 거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의 타격이 거의 뭐 문 닫을 정도로 타격이 엄청 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. 어쨌든 네.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으로 네. 나아졌네요. 네. 훨씬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예, 이제 훨씬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기업에서 참여 기업에서 시공을 해줬는데 이 기업이 민간 기업이니까 어쨌든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AS 못 받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업체가 와서 해줘야 돼요. 그게 그 계약할 때 그렇게 다 되게끔 돼요. 지열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면 네. 그 관련된 설계를 같이 저희가 어쨌든 전기 설계 업체를 별도로 영향을 주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것처럼 사장님께서 그거 관련된 걸 해주신다는 건가요? 아니면은? 네, 중간에 이제 우선은 지열 업체는 저희 이제 협력사가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. 네.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시공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아서. 나중에 시공할 때도 그 시공자랑 네. 협의를 네네. 그래서 그 중간 이런 시스템들 다 그렇죠. 같이. 보통은 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설비하는 거는 저희가 딱 그 공정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현장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. 저희 직원이 시공 관련된 매뉴얼은 다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. 네. 설계 단계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 기계 설비 도면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지원해서 다 이게 오르러지는데 요게 이제 지열 히트 펌프고 요 옆에 요게 이제 300m 정도 되는 추결 탱크거든요. 추결 탱크인데 추결 탱크고 요거는 이제 극탕용 전기 온수기. 그러니까 요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요 히트 펌프 사이즈는 저기 저 냉장고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 크지가 않아요. 저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원리가 에어컨 원리하고 그냥 똑같아요. 얘가 뭐 기능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뭐 어려운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니고 벌써 나온 지가 20년 넘은 제품, 넘은 시스템이에요. 아주 단순화된 시스템인데 통이 더 크다고 해서 좋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용량에 맞춰서 그냥 예, 그 주택 용량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뭐 그 뭐 100평 이상이 되는 게 아니면은 예, 300m면은 이제 충분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평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보통은 요 천공수로 갖다 한 더 늘려요. 지금 요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축 평수는 60평이고 다락방 같은 게 한 80평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집이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겨울철에는 그 전체 공간을 25도로 그냥 딱 그 가을 초입에 딱 시작하면 25도 맞춰놓고 봄 될 때까지 그냥 맞춰놓고 계속 풀로 쓰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고 이 거의 80평을 난방하는데 난방비가 월 평균 난방비가 11월 달, 12월 달, 1월, 2월, 3월 평균으로 하면 한 달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. 80평 집입니다.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도. 지금이 이제 한 25도인데 한 요 정도거나 요거보다 좀 더 시한 정도로 해서 여름철 내내 그냥 그 집은 갈라지 같이 해놓고 딱 세팅해놓고 그냥 계속 사시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냉방 13만 원 정도.
여기 딱 터치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냉난방 모드로 갔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. 바꿀 수가 있는데 뭐 난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닥 난방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 난방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서재에서 잠깐 한 30분 동안 일하겠다 그럴 때는 사실 바닥 난방 해봐야 난방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대류 난방만 하겠다 그러면은 바닥 난방은 안 하고 대류식 난방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하고 대류 난방하고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동시에 돼요. 동시에 하는데 또 이렇게 해도 돼요. 공기 비중을 그러니까 공기를 더 따뜻하게 할 건지 바닥을 더 따뜻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선택을 다 세분화가 됐다는 거죠. 근데 그 시스템이 꼭 들어 있어야 되나요? 이거 따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 패드가 따로 있고 이게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지금은 예 그렇게는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고 이렇게 보시면 딱 이거예요. 이게 이제 천장형에는 달 수는 없고 벽부형에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고수하는 이유는 저희도 천장이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천장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름철에나 그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냉방 하시면 이게 그 들어가면은 처음엔 시원한데 조금만 앉아있으면 찬바람 계속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불쾌져가니까 자리가 옮기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천장형이나 스탠드형 같은 경우에는 냉방하게 되면은 한쪽은 춥고 또 한쪽은 막 덥고 이렇게 좀 편향되거든요. 그럼 뒤로는 네.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? 그 뒤로 어차피 배관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얘 뒤로는 그 지금 포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좌측에 딱 요만한 배관 박스가 들어가요.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요 뒤에 배관에 이렇게 얘가 복서 박스가 아, 매립돼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러면 배관이 여기로 다 올라옵니다. 그럼 이제 요 포크리 요 얘를 막으면서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관 그 직접 200 정도 되는 건가? 네, 200 정도 되는 거. 얘가 85 정도거든요. 85. 그래서 저거를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저거 박스랑 스티로폼을 드려요. 저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스티로폼을. 그럼 스티로폼을 갖다가 타설할 때 고위치에 넣어가지고 타설을 해버리고 나중에 그걸 빼내면 돼요. 설명을 제가 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왜 고수를 하냐면 사실은 냉난방 효율이 좋은 것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한데 쾌적하냐 안 하냐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. 근데 아마 뭐 지금 한 시여간 앉아 계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냉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막 이렇게 춥다거나 찹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선선하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저희는 바람이 이렇게 7, 80도 이렇게 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상부 터치형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바람 빨아들이는 건 또 밑으로 빨아들이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대류식으로 이렇게 돌도록 돼 있어서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사람한테 필요 없네요. 네, 필요 없으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찬바람 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켜놔도 뭐 색깔은 이거 하나예요. 네, 색깔은 저희가 딱 화이트 하나예요. 화이트가 지금 해보면은 어떤 거하고 매칭해도 다 그냥 그 좀 다 잘 어울리더라고. 근데 실제로 이게 요거를 저희가 쭉 이렇게 달아놔서 이게 되게 그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주택 지어서 설치를 갖다가 해놓으면은. 네, 제가 그 네. 사장님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. 네. 근데 저도 제일 걸리는 게 제였어요. 네, 제가 나와 있는 게.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. 저희가 이렇게 그걸 매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. 제품도 하나고. 근데 이게 뭐 매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. 저만큼 벽을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잡아먹어 쉽지 않으니까 유의적으로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리게끔 뭔가를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두게 할 수는 없나 기능적인 부분은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보이는 이 심미적인 부분이 너무 실제로 설치된 상태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저는 잘 들어오는데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? 저거를 그냥 봐서 그런 거지 그냥 그걸 신경을 안 쓰면은 크게 저게 뭐 그러니까 저 상태로 천장에 못 빼잔다는 거죠 사실? 네 천정으로는 안 돼요.
최대 지금 큰 게 12평. 네네.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은 거실은 저희가 3개를 설치해야 된다. 주방까지 해가지고. 그러니까 주방까지 3개는 들어가야 돼. 저거를 3개를 어떤 생각? 그럼 저거 그거 소장님이 그거. 저는 그러면은 저거 사장님 손 댔어. 이게 이 높이가 그러니까 기능이나 효율에 관계된 거네요. 이게. 네 맞습니다. 그런 그래서 방금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여기 보면은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공기 온도도 나오는데 옆에 오면 얘네들은 바닥 온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기능적으로 그 여기에 저 IR 센서가 있어서 바닥 표면 온도를 계속 그 센싱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천정으로 올라가면 그 기능을 한다고 아 기능을 하나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지열 업체에서 그 저희 말고 다른 대부분의 지열 업체 가가지고 상담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냉방이 된다는 얘기를 일체 안 해요. 아. 그리고 냉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된다. 하지 말고 아. 그냥 시스템 에어컨 달라고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펜콜 유닛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천정형이 이렇게 달리는 게 펜콜 유닛을 다는 건데 얘가 구조적으로 냉난방을 바꾸려고 그러면 밸브도 이거 잠그고 저거 잠그고 힘이 붙잖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얘가 냉매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구조적으로 물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위쪽에 에어팟켓이 생길 수가 없어요. 처음에는 냉방이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냉방이 안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얘가 에어컨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냉방하면은 그 제습도 다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드레인 라인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아. 드레인 라인도 들어가 있으면 물이 빠지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자연배수예요. 자연배수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물이 차면은 모터가 이제 돌아서 펌프가 돌아서 엥 퍼주는데 네. 그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엥 돌면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깨요.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처음에 시공이 잘 된 상태에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누수가 생기면 천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 범위가 엄청 커져요. 사장님이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사장님 혹시 방법 아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한번 떠올리시면 끝난 거예요? 아 이거 되고 저는 다행히 오히려 뭐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밑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이제 좋고 밑에 먼지 같은 것도 근데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청소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? 청소는 밑에 이제 그냥 먼지 필터만 위쪽에서 그냥 빨아들이면 하면 되는데 아 그 정도만? 네.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켜놓고 있으면은 어떠냐면 집안이 바람 안 부는 가을 날씨하고 똑같아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건축주분들이 뭐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너네 집은 에어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이제 위천정형 에어컨이 이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찬바람도 막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는 이제 그 대신 이거 뭐냐고 다 물어볼 것 같은데 네, 물어보면 이제 아 그리고 그 대신 이제, 이거 뭐야? 자랑할 수 있게 아 자랑할 수 있게 설명하면 되겠다 아, 그리고 이제 아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면적 계산해가지고 그 용량하고 대충 뭐 설치 위치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기본 안은 다 잡아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설치 위치는 이제 협의해가지고 바꾸면 되긴 되는데 도움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리고 견적도 다 산출해서 드리니까 나중에 도움이 나오면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엄청 예민하시거든요.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걸 저도 그래요. 제가 까다롭습니다. 그러실 것 같아요. 잘 위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협의해서 그럼 이런 설치는 직접 와서 하시는 건가요? 네, 본사에서만 대리점 없이 본사에서 의문이 몇 개 있었는데 다 풀리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지열 그래서 지열 설치를 그러니까 한 5-6년 전까지만 해도 그 보통 지열 정부 보조금 신청할 때가 매해 4-5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. 신청하는데 5-6년 전만 해도 남았어요. 그러니까 남았는데 지금 그 뒤로는
없어요.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분 만에 다 없어졌어요. 작년에도 그랬고. 그럼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. 하면 정부 보조금은 100% 다 받을 이제 조금 늦게 받냐 빨리 받냐 그 차이지. 네. 그러니까 받는 못 받고는 못 받는 건 없는 못 받는 거.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저희 회사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는 원격으로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. 아. 거기에 제품이 다 떠요. 아. 그럼 제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뜨면은 저희가 먼저 알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뭐 조치를 해보고 조치가 안 되면은 저희가 미리 알고 이제 일정 잡아서 AS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놔서 크게 고장나는 그런 것도 없고 고장나더라도 이제 조치를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그게 불편하실 거예요. 네. 구독, 좋아요, 빵빵빵!